자, 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기 봉투 안에 있는 게 바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목숨을 걸고 따온 말벌집입니다. 이거를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 건데, 이 말벌들을 다 없애고 나서 집만 놓았는데 지금 벌써 말벌이 생겼어요. 우선 한번 뜯어볼게요. 자, 오픈. 우와, 뭐야, 말벌이 생각보다 많이 태어났네. 짜잔. 자, 여러분들, 말벌 집을 꺼냈는데 지금 말벌이 태어나서 나왔어요, 곳에.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말벌 종류는요 바로 존말벌이라는 친구고요. 제가 예전에 장수 말벌을 우리 푸웅님에게 얻어다가 불개미한테 먹여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존말벌 집을 따왔습니다. 지금 여기 네 마리가 벌써 우아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말벌 애벌레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정중앙에 조금 작은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알인데, 이야, 저렇게 갓 태어난 애벌레도 저렇게 생겼습니다. 무튼 그 친구들이 커서 이렇게 애벌레들이 커지고 이렇게 하얀 실을 내뿜어서 방을 틀어 막은 다음에 그 안에서 고치가 되고 이렇게 말벌 번데기가 성축으로 우화해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건데요. 지금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이 친구들은 날 수 없는 약간 그런 정도라서 지금 날지 않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보자마자 오, 말벌 날지 않을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한 마리를 한번 잡아보자면 날개짓을 하는데 뭐 이게 힘도 없고 좀 약한 편입니다. 와, 이게 독쏜 건가 설마? 일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된 말벌인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말벌 침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쏘이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두 방 쏘아봤는데 기가 막히게 아파요. 네, 무튼 고치를 한번 뜯으면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말벌을 개미한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말벌 번데기 나왔다. 자, 그럼 이걸 뜯었을 때는 와우. 자,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뜯으니까 말벌 번데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턱이나 이제 형태가 많이 안 잡혀가지고 턱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몸의 형태가 잡히면은 턱을 공격을 하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자, 하나 빼봅시다. 슛. 와우. 이런 식으로 말벌 번데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벌레를 한번 뽑아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벌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잘 부셔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다니는 인적이 좀 다니는 곳에 이렇게 말벌집이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얼떨결에 바닥에 탁 떨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달려들면서 순식간에 수십 방을 쏘이면 생명이 지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벌집을 발견하시면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맛배기로 말벌 번데기를 넣어봅시다. 와, 바로 달려드네. 아, 먹이인 줄 아나봐요. 이 호끼미들이 턱이 굉장히 작고 날카롭고 절단력이 좋아서 사실 이 말벌 번데기를 통째로 줘도 잘 먹고요. 예전에 쌍살벌 왕마다리를 한번 줘봤더니 왕마다리도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사실 이거 하나만 줘도 한 100마리 이상의 군체를 뽑을 수 있을 만한 영양분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서 말벌을 계속 옮기려고 이리저리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 산을 쏘고 하다가 아마 다리 하나 먹고 더듬이 하나 먹고 하면서 분해 작업을 곧 이루어 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애벌레도 투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 먹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조금 시간 지난 후에 말벌을 한번 줘봐야겠죠? 이거 넣었을 때도 물론 사냥을 할 겁니다. 지금 군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갑자기 굉장히 분주해진 모습 보이시나요? 이 호르몬 냄새를 맡고 일을 열심히 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군체 일개미들과 병정개미 보이시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 생각에 태어난 지 별로 되지 않아가지고 비행 능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미 진짜. 와, 이거 뭐야? 빠르게 달려드네요. 우선 이 상태로 잠시 대기. 지금 한 2분 정도 흘렀는데
거의 포기 상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산을 쓰고 있죠. 근데 개미들을 잘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큰 군체를 사냥할 때는 서로 이렇게 다리를 물고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가 딴짓을 하게 되면은 뒤에 친구가 좀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불개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때 물에 떠내려갈 때 이렇게 서로서로 물어서 뗏목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 일본 왕개미 친구들에게도 맛있는 만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지금 굴이거든요? 여기에서 진짜 엄청 많은 친구들이 살아가요. 오, 예, 맞네. 이 거대병정 개미가 머리가 굉장히 크고 힘이 세서인지 턱으로 바로 집어서 액을 빨아먹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말벌집은 우리 불개미 친구들에게 먹이로 줬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 개미 주려고 남겨온 거거든요. 나중에 영상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자고 일어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지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잔. 오, 뭐야. 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말벌이 지금 꼈어요. 야, 대박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죠, 호개미는 턱이 굉장히 날카롭고 절단 능력이 좋다고. 지금 날개가 떼어졌고 머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애벌레는 하루 만에 거의 미이라 수준으로 다 흡즙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자, 머리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와, 진짜 이걸 잘라버리네. 와,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말벌 머리와 더듬이도 싹 다 해체하고 몸 안에 있는 아마 내장이라든지 살코기는 벌써 다 해체해서 먹은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싹 몰려갔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색깔이 약간 연한 색깔을 가진 친구가 이번에 태어난 거대병정 개미입니다. 가탈피르에서인지 영양분도 나눠주려고 하는 것 듯해 보이고요. 자, 근데 이쪽으로 옮겨간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사육장이 이쪽이 건조해져서 이제 번데기나 알 애벌레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쪽이 더 습도가 적절해서 옮긴 건데, 아마 추후에 이쪽에 물을 뿌리면 아마 이 군체의 밀집도가 아마 나눠질 겁니다. 제가 특별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들. 짜잔. 제가 해수 사료를 개미한테 주거든요. 근데 정말이지 이 친구들 입맛에는 아주 잘 맞는 듯해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요, 귀여운 일이 생겨나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먹이를 들고 엄청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애벌레한테 먹이려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불개미 형님들에게 말벌집을 줬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나오는 먹이를 먹을 건데, 야, 말벌 그래도 곳에 많이 태어나고 일개미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불개미들은 최강입니다, 최강. 제 생각에 여왕개미 한 마리만 살아있는 듯하고, 여기 정 가운데 구멍 있죠? 저기가 불개미 군체의 입구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일본 왕개미한테도 한번 줬었잖아요. 지금 먹는 아이들이 좀 많이 줄은 거 봐서는 입맛에 별로 안 맞는 건지 여기 한 마리는 완전 생으로 남아있네. 뺏어간다, 압수. 확실한 건 사육하면서 느낀 건데, 개미들은 땅의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마리한테도 위급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를 여러 마리에게 알리고, 생각보다 의사소통이 빠르고 단체로 사냥하는 모습을 볼 때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미운 놈 하나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이쁜 놈에게 말벌레 하나 더 준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호개미 친구들에게 말벌 집을 따다가 그 안에 있는 애벌레 또는 말벌을 먹이로 한번 줘봤는데요. 제가 사육하고 있는 이 호개미 그리고 불개미는 작년에 이어서 사냥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겨울을 위해서 열심히 군체를 키우고 있는 이 호개미 테마파크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호개미 테마파크 아이디어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